태풍 장미는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지면서 포항 인근 내륙에서 소멸됐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10일 안동과 영주, 봉화 등 경북 북부 지역에는 계속해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내린 비로 대구 경북 농경지 263헥타르가 침수됐고 불어난 물에 도로가 침수돼 경북 7개 시군 25곳에 통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8일 청송군 부동면에서는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2명이 고립돼 소방구조대에 의해 긴급 구조됐고 청송군 현서면에서는 길안천 제방이 유실되면서 40대 여성 운전자가 승용차를 탄 채 떠내려오다 구조됐습니다. 안동댐 방류로 인근 하류의 보도 침수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수문을 개방한 안동댐은 초당 최대 1,500톤의 물을 흘려보내 낙천보가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둘레길, 목책교 등이 유실돼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산사태도 속출했습니다. 지난 6일 봉화군 무량면 일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서 축구장 절반 면적의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자기 계속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그래요. 토사 비가 갑자기 지금처럼 많이 와갖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아, 내려왔는 거로 응급 복구하고 쟁이 나는 겁니다. 이에 앞선 지난 2일에도 봉화군 명호면에서 태양광 시설 공사장 비탈면이 유실돼 농경지 만 제곱미터가 매몰되는 등 경북도 내 70여 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0여 세대 50여 명이 산사태 위험과 주택 침수 등으로 다른 곳으로 대피했다 귀가했습니다. 11일까지 봉화 등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경산 등 대구 경북 내륙은 비가 그친 뒤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마에 이은 태풍에 폭염까지 오락가락하는 극단적인 날씨 속에 피해 없도록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